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장이 끝났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 시간에 그 교통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다들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상황 보고 내일 아침 정도는 한번 가볼까 합니다.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받고 큰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조심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보니까 2620.44로 해가지고 한 0.92%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그래도 오늘 보니까 개인들,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4621억 정도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웬일로 기관들이 샀는지 아주 신기했습니다. 떨어진 종목이 뭔가 했더니 삼바가 한 0.5%, LG화학 0.39, KB금융 1.19% 빠졌고 오른 종목들은 쭉 보니까 꽤 많아요. 삼성전자 한 1.96, 그리고 LG엔솔 2% 올랐네요. 보니까 하이닉스 1.8, 우선주 1.87, 네이버 0.7, SDI 0.6, 현대차 0.8, 카카오 1% 정도 올랐네요. 포스코홀딩스 2.3%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흐름은 아주 좋았어요. 이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아주 나이스고 코스닥도 865.98, 1.14% 정도 올랐고 기관들이 733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 개인과 외국인은 팔았고 상위 종목들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4.4, 그리고 셀트리넬스퀘어 2% 올랐고 LNF 3%, HLB 3.16, 카카오게임즈 2.3, 프라비스 3.3, 셀트리온제약도 많이 올랐네요. 거의 3%나 올랐네요. 첨보가 6% 올랐다.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생각으로 떨어진 종목도 있겠지만 오른 종목이 많아서 오늘 그래도 코스닥은 좀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국은 어떤가 보니까 상해종합 현재 0.58% 올랐고요. 상해종합은 홍콩 항셍 지금 현재 3% 오르네요. 3%. 야 홍콩 장난 아니네요. 오늘 거의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어떠냐? 0.42% 정도 올랐습니다. 일본은 0.42%. 결론은 오늘은 그 홍콩 항셍이 상당히 좀 치고 날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이 빠져가지고 좀 오를 때면 올라야겠죠. 그 떨어진 종목도 꽤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올라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오늘 차이나 전기차 좋네. 보니까 13,375원. 오늘 3.6% 올랐네요. 그동안 많이 죽 쓰고 있더니 이제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손실이 줄어드는 것 같고 부지런히 모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만 원대 떨어졌을 때 부지런히 모으신 분들이 이게 승자입니다. 하여튼 쌀 때 저렴하게 모으는 겁니다. 또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바닥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도 이제 조금씩 오르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다 보면 좋은 일 올 겁니다. 특히 우리 삼성전자 오늘 배당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꾸조삼 한 분들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오늘 67,600원 올랐습니다. 전날 66,300원이었는데 그래도 1,300원 올랐네요. 1.96%. 오늘 보니까 67,900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막판에 조금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여요. 저는. 오늘 외국인들이 18만주 들어왔어요. 아주 의미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기관들이 320만주 샀어요. 기관들. 요즘 간혹 기관들이 좀 많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금슬금. 냄새를 맡았는지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오늘 개미들 열심히 팔고 있었어요. 이때 팔고 떠나자. 떠나자 개미들. 개미들은 오늘 팔았고 지금 보니까 CS증권 애들 오늘 보니까 40만주 정도. 골드만 7만 1000 정도. 매수를 했고 UBS 8만, 그 멜린치 3만 7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그래 CS들이 좀 많이 샀어요. 이제 외국인들 한번 들어오면 미친 듯이 들어올 거야. 지금 바이든이 온다죠. 바이든. 이 바이든이 오면은 뭔가 좋은 뭐 호재로서 인식하겠죠. 바이든이 들어온다. 그리고 공매도는 30만 주 나왔어요. 30만 주. 전날에 비해서 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매 물량이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주 볼까요? 우선주는 59,900원. 아, 좀 아쉽네요. 오늘 확실하게 한번 기둥 보여줬었는데 6만원 딱 찍어서 좋았을 텐데, 그죠? 6만원. 저는 어느 정도 갈 줄 알았는데 그 나름대로 상승 힘이 좋았습니다. 한 1,000원 정도로 오르지 않겠나 했는데 1,100원 올랐네요. 59,900원 나름대로 의미 있어요. 이제는 이제 6만전자 가기 전에 여러분들 5만전자일 때 부지런히 모아야 돼. 특히 58,000원대, 57,000원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이때가 참 좋더라고, 저는 주저당기가. 하지만 떨어진 것을 계속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 더 떨어질 줄 알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아이, 5만전자 때 열심히 모을 거야 하면서 뭐 두 주, 세 주라도 꾸준하게 모으신 분들, 수량 채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평당가라도 낮춰야겠다 생각하고 하신 분들 꽤 있고, 오늘 외국인들 6만 4천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어요. 어제는 세서더니 오늘 그 대신 기관이 한 5만 주, 개인들이 1만 3천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 오늘 기관들이 좀 샀습니다. 더 사야지. 더 사야 돼. 우리 외인들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JP 9만 8천 정도, UBS 7만 8천, HBC 5,400, 메릴리지 2,900 샀고, JP 모건에도 또 팔아요. 10만 8천 주, 뭐 단타치나 메릴린치 5만 1천, 그리고 골드만 4만 4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회인들은 단타도 치고 매수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배당 많이 받았나요? 이제 배당 받으신 분들은 배당금 가지고 이제 주워 담고 하는데, 내일이 좀 웃겨. 내일이 왜 거틀까? 저는 내일도 오를 것 같아, 느낌이. 내일도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고, 오를 때는 박수치고 좀 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시드머니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해. 응?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삼성전자는 여러분 그 한꺼번에 많이 살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씩 담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저도 욕심을 안 부려요. 그냥 뭐 레버리지, B2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자꾸 B2 레버리지 하려고 합니까? 대출 쓰고 좀 적게 사면 어때? 뭐 지금 당장 뭐 수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 앞으로 멀리 갈 사람들이면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오래 가는 게 좋지. 막 갑자기 빨리 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나자빠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천 회장의 이야기를 한번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천 회장과 여러분들이 같이 손을 손잡고 우리 한번 10년 갑시다. 10년 정도 한번 투자해서 그때 한번 제대로 된 사골전자의 위력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진정한 깡패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수량 깡패. 하여튼 많이 모으시고 기회 될 때마다 열심히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은 저는 알바도 합니다. 가서 알바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알바하면서 한 주 두 주씩 모읍시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나중에 저녁 때 한번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